안녕하세요. 새로운 발효를 이야기하는 이만석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율피 발효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율피는 밤 껍질입니다. 밤 보면 가에 이렇게 딱딱한 그런 껍질이 있죠. 근데 그 딱딱한 껍질을 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속 껍질 그걸 우리는 율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피가 이제 그걸 옛날부터 사람들이 차를 이렇게 그것만 이렇게 딱 오려내가지고 차를 달여가지고 많이 드셨는데 율피차가 도대체 어디에 좋은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죠. 거기서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구글 검색에서 율피차의 효능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도 그렇게 이제 적어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어느 한의사분이 적어놨습니다. 건강음식편에 적어놨는데 율피는 뜰분 맛을 내는 밤의 속껍질을 율피라고 한다. 이렇게 적어놓고 그리고 이제 율피에 대해서 동의보감에서는 뭐 소화 개선, 뭐 피부 노화 방지 이런데 뭐 도움을 준다 이렇게도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율피차를 이렇게 달여 먹으면 율피를 달여 먹게 되면 이제 그 떫은 맛이 있습니다. 율피는 이제 그 이 속껍질은 굉장히 떫죠. 그 떫은 맛 그걸 우리는 탄닌이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다 그럽니다. 탄닌은 우리 인체에 우리가 이제 좀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좀 무리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나쁜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인체에서 이제 나쁜 활성산소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나쁜 활성산소를 이렇게 줄여주는데 탄닌이 이제 역할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자꾸 먹으면 조금 뭐 젊어 보이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 작용도 하고 뭐 이 좋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율피는 이제 소화 불량 이건 또 소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혈액 순환에도 또 도움을 준다. 감기에도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요 밑에 보니까 뭐 그 항암 치료를 받고 난 뒤에 원기 회복하는데도 뭐 도움이 된다 그러는데 뭐 이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의사나 뭐 한의사를 찾아가지고 직접 물어보면 더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위장이나 대장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이제 가만히 보니까 율피는 이제 율피의 그 떫은 맛, 그게 우리 인체의 이제 항산화 물질들을 밖으로 이제 배출을 해주고 위장하고 대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제 뭐 소화 기능을 좀 좋게 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몸에 좋다 하는 것은 확실하게 이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율피차를 먹는 방법은 간단하죠. 뭐 밤 사가지고 가에 딱딱한 껍데기 까내버리고 그 안에 그만 살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차를 타려 먹으면 됩니다. 그게 율피차예요. 그럼 그거 이제 물 대신 그 차 타려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좀 뜨뜻하게 해가지고 드시면 아까 말한 뭐 그런 것들이 좋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율피차는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율피 발효차는 좀 다르죠. 발효차는 그러니까 율피를 발효한 거예요. 밤 속껍질을 발효를 한 거예요. 그거를 발효를 해서 먹기 좋게 이제 차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제 아는 분이 그걸 오랫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율피 발효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그떡 만들어 놨는데 좀 잘 안 팔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 홍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율피차를 드셔도 좋지만 율피차도 좋은데 율피 발효차는 당연히 더 좋죠. 이 발효라는 거는 미생물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제 음식을 드시는 거하고 발효 음식을 드시는 거하고는 다르죠. 여러분들이 콩을 그냥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콩이 좀 차가운 그런 성질의 음식입니다. 그리고 콩
일단은 뭐 콩을 먹으면 좀 빵구도 좀 잘 나오고 소화도 좀 안 되고 뭐 콩 먹고 난 뒤에 뭐 어떻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청국장이라든지 된장이라든지 이런 거 먹고 소화불량 걸렸다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발효를 하면 그 음식의 그 성질을 계속 이렇게 쪼개들어가지고 분해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소화가 잘 되고 흡수도 잘 되고 맛도 좋아지고 맛도 깊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율피 차로 그냥 율피 껍질 까가지고 차로 드시는 것보다는 율피를 발효를 해가지고 만드는 율피 발효차를 드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걸 먹었더니 일단 소화도 잘 되고 대장도 좋아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좋다고 이렇게 뭐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설마 이게 저는 거짓말이라 생각 안 합니다. 이게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단 뭐든 이렇게 꾸준하게 먹었을 때 그게 평안 나는 거죠. 그렇다 해가지고 이게 좋다 해서 뭐 여러분들이 밥도 안 먹고 뭐 이것만 냅다 먹으면 당연히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이 물 대신 차로 먹을 때 그냥 율피차보다는 율피 발효차를 해가지고 먹으면 더 흡수되고 발효 과정에서 이제 미생물을 사용을 합니다. 이 황세란 유인균이라는 이 미생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미생물이 그 율피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현미경을 보게 되면 이게 만약 율피 가루 같으면 그 가루 하나에 수천 마리의 미생물들이 집을 지어가지고 붙어 있습니다. 그게 차로 우리가 딱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장에서 대장에서 이제 또 좋은 미생물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아니 그냥 장이 더 좋아지고 똥을 누르면 똥이 더 시원하게 나오고 그냥 똥도 색깔도 좋아지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세상에 몸에 좋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추천하고 싶은 거는 율피. 이거 우리가 무시해가지고 될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농가들 요즘 참 어렵다고 그럽니다. 거기서 이제 밤 농사 뭐 1년에 참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이 껍데기 까기 어렵죠. 율피는. 그래 이제 이 껍데기를 까가지고 그 율피를 이렇게 가공을 해서 차로 만들어 놓고 또 발효차로 만들어 놨는데 우리 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그거 좀 우리가 사가지고 막 그냥 아침 저녁으로 이제 이렇게 드셔주면 아니 시골에서는 또 힘이 나죠. 그거 참 농사해 놓은 거 이렇게 좋아하고 또 발효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또 발효된 걸 또 여러분이 드시면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또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율피 발효차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거 어디서 사는데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한테 여기에 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율피차 어디서 사는 율피 발효차 어디서 구매하면 되느냐고 이제 문자를 주십시오. 물론 전화를 하셔도 되는데 제가 하루에 전화가 좀 많이 옵니다. 막 받다 보면 어떨 때는 좀 정신이 없죠. 그래서 이제 요거 사는 곳만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고 그러면 제가 어떤 분한테 이렇게 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그분은 이제 차근환 사장님이십니다. 그걸 개발하신 분이 그걸 이렇게 이제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은 차근환 사장님이시고 주식회사 가은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요 율피 발효차를 만드신 분은 저희들과 잘 아는 분입니다. 굉장히 이제 박옥희 유인균 발효 명장쌤이시죠. 그분은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굉장히 그 양심적인 분이죠. 절대 속일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직접 개발하신 거고 그거 이제 그 기계 이제 기계나 이런 거는 이제 장은한 사장님이 이제 또 다 개발을 이렇게 자금을 지원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이제 충청남도 공주에 있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이제 뭐 말을 많이 하면 또 이게 마치 광고 같아가지고 조금 쑥스럽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하고 여러분들이 율피 발효차 뭐 그렇게 돈도 크게 비쌀 것 같지는 않아요.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아니 날씨도 좀 쌀쌀하고 할 때 나름대로의 그런 건강 이런 노하우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체질에 맞으면 이게 의외로 몸에 또 좋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생강 발효차 이런 거 굉장히 저는 좋아합니다. 뭐 인삼 발효차, 오가피 발효차 저는 그런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몸을 뜨뜻하게 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이제 좋아하고 또 율피 발효차가 여러분 한번 드셔보시고 여러분한테 의외로 맞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뭐든 한번 해봐야지 좋은지 나쁜지 알죠.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지금 여기 또 선전해주고 저기 선전해주고 다음번에는 이제 또 저기 사과식초 또 선전하러 가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율피 발효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